네, 예고했듯이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방학을 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셨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심적 여유는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수업을 좀 하고 있고 또 학생들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도 물론 좀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지난주에 좀 리프레쉬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시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로 준비해 오신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 통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33 직장 적응 비법이라고 나왔는데요. 333. 333. 우리 이제 이빨 닦을 때333 비법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동양인들이 뭐 3자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직장 적응 비법이 333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취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미 직장에 들어간 분들을 위한 그렇죠. 주제 같거든요. 오늘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제가 이 8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미 이제 상반기 공채에 입사한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333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333. 이 333이 지금 시기에 딱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5월에 입사를 한 친구들은 8월이 됐으니까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3개월의 3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요즘은 조금 더 앞당겨졌죠. 3일의 3도 있어요. 직장 들어간 지 3일 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개월이 아니라 일로 3이죠. 그렇죠, 3일 만에. 그 고민이 끝나면 3개월 만에 다시 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이제 그 3개월을 넘기면 3년째 고비가 온다고 말하는데 이 3년째는 고비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긍정적인 경력 개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어서 제가 오늘 좀 찾아봤는데 우리 그 7을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민족과는 그 3의 인연이 당군 때부터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당군 신화의 삼신, 뭐 환인, 그 다음에 환웅, 단군. 그렇죠? 그 다음에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천재인 환인에게 받아왔다는 천부인도 세 가지죠. 뭐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검. 또 그렇죠. 그다음에 신라가 전국 통일하기 전에 백제, 고구려, 신라 세 개 나눠져 있죠. 또 재밌는 게 33인의 대표가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3이 굉장히 찾아보니까 긍정적 영향이 있는데 아 직장을 들어간 우리 신입사원들에게는 3의 비애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333 요 법칙이요. 네. 3일, 3개월, 3년.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저 가위바위보도 3세판. 3세판. 기회는 3세번. 네. 그렇죠. 여러 가지 3번이 중요하죠, 아주. 예. 그럼 3일, 3개월, 3년마다 갈등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갈등.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갈등? 이미 이제 3개월이 된 친구들이 심각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 선택은 빨라야 한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온 갈등을 그냥 뭘로? 퇴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이전직의 고민이 짧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좀 일반적인 상식 개념과 좀 다른 것도 있었고요. 되게 이제 제가 그 사례를 좀 가져가 봤는데 사례의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를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볼 건데요. 금주에 가져온 사례는 두 분 MC도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사례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건가요? 사실 심각한 거치 고민은 조직의 갈등,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일이 힘들까요? 사람이 힘들까요? 보통은 사람이 힘들다고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트에 박혀 있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조직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뭐 공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실제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개발을 우리가 볼 때 그 보통 경력 개발의 기간이 얼마여야 그 경력을 인정받느냐. 보통 우리 신입사원은 요즘은 1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퇴사를 하는 것은 사실 경력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 이 3개월의 전략 중에 제일 먼저 건너야 할 것들의 여러 요소를 오늘 성공적인 전략과 갖춰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사람들이 일은 참을 수 있겠는데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특히나 이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사와의 갈등, 동료의 갈등 이런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갈등 무조건 참아가면서 경력 인정받으려고 3년 무조건 참아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3년은 참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3개월은 참아야 된다고 봅니다. 3개월은? 왜?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일자리나 직장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저고리와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더우면 벗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곤 MC 오늘 입은 저고리 굉장히 네. 너무 멋있어요. 이뻐요. 그렇죠. 더우면 계속 입을 수 있을까요? 아유, 좀 벌써 더워요. 직장이 이쁘긴 그런, 하지만. 직장이 그런 개념입니다. 덥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중압감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장기간 가지고 가면 개인의 장기간 인생 경력 개발에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아까 우리 선혜임 씨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람이 고민이다. 네.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의 첫 번째 배경은 직무였습니다. 직무요? 일을 수행하는데 사실은 여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 대기 시간도 길고 업무하는 시간도 길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상사가 뻔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일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첫날은 눈치 없이 그냥 기다렸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본인이 판단을 해보는 거죠. 어제 기다렸는데 가라고 말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어쩌면 가방 들고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렸는데 가라고 하질 않아?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저께 같이 일했던 선임자가 제가 어저께도 남아있었으니까 오늘도 네. 남아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이 바르게 오늘 할 일이 다 끝났다. 끝났는데 뭐 더 시키실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이 친구들은 되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없는데 내가 퇴근 안 하는데도 퇴근하려고 이렇게 반문을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반문을 했다 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시고. 예, 일이 없는데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러면 사실 회사의 직무라는 게 과장이 수행할 직무와 신입하원이 수행할 직무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때 과장이 뭐라고 할까요? 오 그래?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됐구나. 빨리 퇴근해도 안 가고 뭐하니? 이런 식인데 네. 어떤 과장이 그래 그 말할 줄 기다렸어. 기다렸어. 잠깐 앉아있어. 너 일 줄게. 이런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이게 먼저 퇴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타인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왔던 거고요. 제가 아까 고민은 자 퇴근을 보류한 상태에서 남아있게 하고 이 친구에게 과장의 스타일대로 뭐를 하자고 합니까? 술을 마시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한 4일, 5일. 와. 또 주말까지도. 너무 힘들겠어요. 주말까지 불러내는 거죠. 날마다구만.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저희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3개월째였답니다. 이제 본인 표현으로 그냥 그 90일 동안 술을 마시지는 않았겠지만 3개월째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 개인의 존재감이라는 게 자존감 스스로가 없어지고요. 존재감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네. 그런데 그 문화가 바뀔 수 있겠냐? 그랬더니 바뀌지 않는 문화였대요. 그래서 자신의 전임자도 그로 인해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권했을까요? 참 저는 공감을 좀 해요. 제가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뭐 같이 어울려야지 뭐. 근데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좀 고착화된 조직 문화라면 정말 고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고치기 힘들었던 조직이 안 바뀌면 뭐 그러게요. 제가 떠나야 되죠. 그런데 이 조직이나 집단은 이 개인을 관리하려고 들고 뭐 너 몇 시에 출근했어라고 퇴근을 몇 시에 할 거야라고 하면 의외로 개인은 절벽감을 느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막 뭐를 도와주겠다고 뭐를 하면 오히려 절벽감을 느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취에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고유한 직무 수행할 만한 일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 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에서 오는 인간관계 갈등에서 오는 것들은 견뎌봐야죠. 3개월 이상은. 그래야 사실은 그 조직 문화를 견뎌봐야 더
못한 다른 조직을 가더라도 그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는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양자택일의 문제이긴 하나 본인이 바꿔낼 수가 없는 문화라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요. 나와야 한다. 견딜 필요 없다. 무마다. 근데 이 친구가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더 힘들었겠어요. 더 힘들었죠. 그렇군요. 3중고, 4중고였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사회 초년생들의 고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다음 사례도 궁금해요. 어떤 사례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인간관계 갈등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근본적인 인간관계 갈등인데 선배, 그다음에 동료, 그리고 상사. 이 세 가지가 너무 헷갈린 구직자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헷갈린다고요? 헷갈리죠. 왜 헷갈린가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입사를 먼저 한 선배인데 나이가 자기보다 작아요. 아, 그런 애매한 애매해요. 애매한데 있죠.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렵게 힘들게 굴드라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면 직장에서는 윗사람을 상사라고 부를까요, 우리? 상사. 네. 일단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해서 조직 문화를 많이 알고 있고 일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배워야 할 사람 아닐까요 제가? 선배와 상사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사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와 다른 계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윗사람은 상사인 거죠. 계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상사는 그 계급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급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 먼저 제가 그 나이보다도 직급이 높다. 그러면 직급 우선으로 간다는 거죠. 왜 우리 남학생들, 아 남자 그 직원들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계급을 경험할 기회가 어디가 있겠죠? 군대. 군대죠. 군대 있습니다. 군대. 그러니까 제가 2등병으로 들어갔으면 1병이 고참이라고 하다고 상사라고 합니다. 그럼 깍듯하게 예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우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예우를 못하겠다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나 이 가치가 그 사람과의 갈등의 국면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장에서 선배라는 호칭보다는 먼저 입사하더라도 선배라는 것은 아예 위에 상사라는 계급이 존재하는 상사를 인정해버리면 직장 생활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네. 그러면은 홍선혜 씨랑 저는 이제 제가 이래서 선배인데 네. 왜 오빠라고 해요? 그러게요. 이제 선배라고 불러드릴까요? 자, 그리고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상사보다 무조건 먼저 퇴근하면 안 돼요? 아, 눈치 보이는 일이죠, 이거 진짜. 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아, 그냥 가도 돼요, 이제? 실제 과거 한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부 부처를 가보면요. 그 기관장실 위에는 뭐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취재해보면? 그 파란색 저기 비상구요로 돼서 네. 뭐 재실, 퇴근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장관실에 불이 퇴근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를 보고 다른 부처에 있는 실국장이 퇴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도 들어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여가 개발이라든 자기 시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사가 있어도 크게 그냥 개념치 않고 퇴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의 차원에서면 상사가 근무 중이면 가서 퇴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잡무가 더 남아 있습니까? 제가 더 할 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상사의 허락이 정식적으로 퇴근해 빨리 퇴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퇴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재원 MC도 솔직히 열심히 본인이 일하고 있는데 막 뻘뻘거리고 뭐 하나라도 챙기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의리 없이 먼저 갈게 시간 됐어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좀 상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얄밉죠. 것 같아요, 얄밉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오늘 선약이 있는 프로포즈가 있다. 특히 뭐 회식을 통보받지 않았는데 이런 예가 많죠. 번개 회식이 많이 생기죠. 회사는. 그렇죠. 오늘 수주 성공했는데 예조 없이. 갑자기. 그런데 내가 오늘 맞선을 보는 자리로 되어 있는 거. 뭔가 상황이 딱 그런 거죠. 그런데 부장님이 야 오늘 전체 부서 회식이야. 한 사람도 18명 있어서는 안 돼. 오늘 중요한 회식이야. 저녁은 합니다. 재고님 씨 오늘 지금 3일 전에 아니 맞선. 3개월 전에 맞선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잘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솔직하게. 아니 부장님 방금 11명이 없다고 못을 받고 오늘만큼 단합을 우리 좀 하셔보자 라고 했는데 예. 거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서 저 부장님 근데 제가 그 회 오늘 맞선 김 빠지겠습니까?
부장님 저 결혼해야 됩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이러면 안 될까요? 아, 결혼 좀 하지. 너 회사 선택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가만 둬. 그렇게 나오는 너무 나빴다. 저는 그냥 회사 가요. 그냥 회사, 회식해요. 그런데 네. 이 질문에 꼭 양자택일 두 가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저기 면접을 해보면 그럽니다. 저는 회사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 영원히 마스터는 없죠. 근데 그 친구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저 마스터를 보러 가야죠.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주는데 저는 이 현명한 지혜를 이때 좀 발휘하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께 가죠. 근데 부장님께 누가 갑니까? 과장님이 가도록 만들어야죠. 예, 이 친구는 바로 위에 선임자에게 과장에게 보고를 하죠. 제가 사실 오늘 맞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죠. 야, 내가 부장님께 말씀드릴게 가.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과장님 맞선을 보는데 맞선년 회식 자리에 데려오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할까요? 성공을 해서. 부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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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부장님이 그래 데리고 와. 오늘로 엮어줄게. 그래서 오히려 회사 분위기 너무 회식 분위기도 좋고 맞선녀에게 점수도 높겠다고. 와, 유능한 사람을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회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얻었다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의외로 또 쉬운 곳에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인간관계를 잘하면 그렇게 좀 난감한 상황도 재치있게 오히려 더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네요. 맞선녀가 그날 마지막 만남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비슷한 얘기가요. 좀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다시 회식 자리로 온 적은 있어요. 잽싸게 하고. 그게 괜찮은 방법이죠. 네, 마침 또 가까웠어요. 네. 위치가.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소개팅 자리는 실례죠. 직장 생활을 위한 333 직장 적응 비법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사례 많이 준비해 오신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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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